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 슬기로운 자취 생활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카페에서 커피 살 때 텀블러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환경도 지키고 또 약간의 할인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주방 세제나 샴푸 같은 생활용품도 일회용 포장재 대신 텀블러 같은 계속 쓸 수 있는 용기에 담아올 수 있다면, 그리고 덕분에 조금 할인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시겠습니까? 최근 일회용 포장재를 줄이기 위한 리필샵, 다시 채움 가게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판매자와 구매자가 모두 조금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안도 통과됐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슬기로운 청취자분들도 이 환경보호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네. 예, 오늘 또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시 채움이라고 한다면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모르는 말은 없지만 뭔가 이렇게 딱 와닿는 느낌은 아닌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다시 채움에 네.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어로 리필하면 느낌이 딱 오는데 우리말로 다시 채움, 그러니까 좀 낯설죠? 맞습니다. 말 그대로 다시 채워 쓸 수 있는 것은 빈 용기만 가져가서 알맹이만 구매해 쓰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채워 쓸 수 있는 거는 뭐 샴푸랄지 바디워시랄지 액체류 화장품, 뭐 주방세제, 세탁세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이것들은 다 사용하고 나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빈 용기만 가지고 와서 이 알맹이만 채웠으면 된다. 네, 이 이야기입니다. 아, 예. 뭐 이렇게 듣고 나니까 이런 얘기 전에도 한번 들어본 적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주변에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샵을 본 적은 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자세히 보시면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알아야 네, 보이는 거죠? 네, 네. 최근 2, 3년 사이에 전국 곳곳에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청취자분들이 언론 기사만 좀 검색해 봐도 내 지역에 또 주변에 있는 리필샵이나 또 제로 웨이스트 샵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예. 그런 사례들을 많이 접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채움 가게들이 이 다시 채워 쓸 수 있는 물품만 판매하는 게 아니고요. 재활용 물품이랄지 그다음에 지역 단위에서 다양한 환경 캠페인을 한다든지 친환경 식품을 판매한다든지 예술 작품이나 수공예품도 판매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장바구니나 텀블러 같은 거를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설명 잘 듣고 나면 이제 알아야 보이니까 앞으로 좀 네. 자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되는데 네. 이렇게 이용을 하려 그러면 저는 두 가지가 딱 약간 걱정이랄까요? 궁금한데 하나는 품질이랑 하나는 가격이에요. 네.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다시 채움 가게를 이용하면 조금 더 좀 싸게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포장돼 있는 이제 완제품 형태로 예. 포장된 상품들 구입할 때보다 알맹이만 다시 구매해 쓰는 거니까 훨씬 저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특히 이제 단위들을 보면 무슨 그램수로 판매를 한다든지 리터 단위로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무게나 양에 따라서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포장된 상품 살 때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유소에서 뭐 이렇게 딱 주유하는 것처럼 원하는 리터만큼 뭐 이렇게도 구매가 가능한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해가 딱 네. 쉽네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전에 궁금했던 그 품질 문제인데 네. 어떻게 좀 선정이 어떤 방식으로 돼서 제공이 되나요? 모든 가게마다 조금씩 다를 텐데 이런 그 리필 제품들을 따로 제작해서 또 생산해서 판매하는 건 아니고요. 예. 대량으로 이렇게 구매를 해서 기존에 이제 기업에서 생산하는 것들을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네. 만드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기존의 기업들에서 원래 뭐 소량으로 판매하고 있던 것들을 네. 다시 채움용으로 좀 크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의 질이나 할지 안전성 이런 거는 전혀 우려하실 필요가 없고요. 다만 채움 가게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판매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네. 예를 들면 수공예품이랄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오히려 대량 생산되는 것보다 훨씬 그런 제작자들의 정성과 그렇죠. 이런 또
높은 수준이 반영돼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약간의 희소성도 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네네. 좀 찾아보는 재미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몇 년 전에 보니까 그 배우 한 분도 류준열 씨가 그 빈 용기를 가지고 장 보러 다니는 모습이 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모았었거든요. 네. 그 보면은 마트에 가가지고 이렇게 생선 가게 가서 반찬 그릇을 내밀었더니 거기에 생선을 담아오고 뭐 이런 내용이 그 장면이 있었는데 아까 전에 뭐 음식이나 식재료 같은 것들도 언급을 좀 해주셨어요. 실제로 이런 것도 판매가 되고 있나요? 네. 다시 채움 가게에서 그 판매하는 물품 종류가 계속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이나 반찬 등 이런 식재료도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게 네. 식재료나 식품 판매는 여러 가지 관련 법들이 있어요. 아. 식품 제조 및 판매 관련된 법이랄지 식품위생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럽게 다룰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사전 허가랄지 이런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지만 어느 정도 또 개선하고 극복해야 할 문제들도 다소 남아있다. 네. 이렇게 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이제 식품이나 농산물 관련해서는 이제 앞으로 이런 다시 채움 가게들이 늘어나면서 그렇죠. 법이나 제도상의 변화들도 계속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그런 의문도 가지실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다시 채움 가게를 이용하는 게 환경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좀 의문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실제로 좀 많이 도움이 됩니까? 네, 요새 우리가 기후 위기, 뭐 탄소 중립, 쓰레기 대란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네. 뭐 코로나 19 상황에서 택배나 배달 이런 소비 문화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 맞아요. 또 2024년이면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포화 상태에 도달을 해요. 네, 그래서 대체지를 찾느라고 지금 지자체 간의 갈등도 심한데. 상황은 심각해지는데 우리가 환경 문제를 이야기하면 이거 내가 조금 변한다고 이 심각한 문제들이 해결될까? 이런 네. 생각부터 하시게 되잖아요. 그렇죠. 다시 채움 소비 문화도 이게 확산된다고 문제가 해결될까? 이런 질문도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는 인간이 변화하고자 하고 또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작은 것이라도 또 이걸 집단적으로 실천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변해갈지 모를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어떤 의지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런 대기업에서도 이런 플라스틱 포장재를 줄이고 그다음에 제품의 부피를 줄인다든지 이런 친환경적인 생산 방식들을 지금 실험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대형마트 안에서도 다시 채움 코너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달라지는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뭐 드라마 대사에 나오잖아요.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우리 모두 다시 채움 소비를 믿으셔야 합니다. 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요? 네. 살짝 연기도 어떻게 섞어 주신 건가요? 아니요, 이게 연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연기를 이렇게 딸려서 안 되고요. 네. 아, 그래도 되게 정직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 와닿았던 네.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의원님도 다시 채움 가게 이용해 보셨죠? 네, 저는 사실 이런 활동을 하신 분들하고 교류를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런 다시 채움 가게들이 서로 모여서 장터도 열고 페스티벌도 열어요. 이런 이제 현장에서 많이 좀 참여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청취자분들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정말 다시 채움 소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더 강해지고 이게 단순히 소비 문화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 문화의 기반이 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돼요. 네.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네. 혹여라도 좀 멀리 있게 되면 이제 뭐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만약에 자동차라도 끌고 갔다 오면 이거 도로 또 환경을 오염시키는 꼴이 되니까 다시 채운 가게가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어떻게 네, 의원님 맞습니다. 솔직히 이용해 보셨을 때 네. 번거로움 정도는 어느 정도였어요? 저는 뭐 번거롭다기보다는 지금은 다시 채운 가게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이런 빈 용기들을 항상 잘 챙겨서 다녀야 되고 네. 이런 번거로움 있고 우리가 워낙 이제 내 돈 내고 이런 마트 같은 데 가서 내가 원하는 것 언제든지 돈을 지불하고 마음껏 사오면 사와서 쓰면 되는 거였으니까 네. 그렇지 않는 소비 행위를 한다는 게 조금 불편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점점 늘어날 거고 그다음에 우리 소비자분들, 청취자분들도 아마 더 많이 참여하시게 될 거고 네. 선택지가 좁을 거다, 불편할 거다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지금 이제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이제 결과들이 추적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우리 같은 그 청취자들이 가시는 또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에는 네. 이제 환경 지키는 그런 제품을 소비할 때 뭔가 환경 부심 같은 게 들거든요. 내가 환경을 잘 지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마 네. 다시 채움 가게도 몰라서 지금 이용을 안 하는 분들이 많지 알게 되면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이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런 걸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안이 통과됐다라는 소식도 접했어요. 네. 이 조례안은 다시 채움 가게를 좀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 이런 내용이 담겼겠죠? 네, 정확히 그거고요. 제가 의외로 좀 놀랐어요. 우리가 현실에서는 이런 다시 채움 가게 또 그런 활동들이 늘어나는데 우리 조례 경기도에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다시 채움 가게들을 지원도 하고 그런 다시 채움 소비 문화를 좀 지역사회에서 확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야 되잖아요. 예. 네, 그런 계획도 세우고 지원도 하고 이런 이제 조례들을 개정을 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 담겨 있는지 주요 내용만 좀 전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시 채움 문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식을 좀 제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출발이었고 그러려면 지원 계획을 좀 수립하자라고 하는 어떤 항들을 좀 제일 먼저 넣었고요. 예. 그다음에 어떤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다시 채움 상점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것, 또 창업 지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지원도 하고 이 채움 가게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인센티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고 하는 내용도 좀 집어넣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문화 촉진을 위한 어떤 홍보나 교육이나 지역에서의 커뮤니티 활동이나 이런 거를 좀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을 포함시켰습니다. 네, 홍보가 진짜 많이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이제 아마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저희 환경 보호를 위해서 뭐 다시 채움 가게를 포함해서 어떤 활동들이 필요할지 또 우리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다시 채움 가게 문제로만 국한시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지역 공동체의 새로운 소비 문화, 우리 동네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발걸음이다. 이런 생각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고 내 돈 내고 편한 곳에 가서 마음 놓고 소비한다. 이런 소비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는 극복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걸 넘어설 수 있는 집단적인 실험 또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뭐 조례를 만들었지만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이런 지원 사업들을 좀 다각화하는 것 플러스 기업이나 마트, 백화점 이런 데서도 지금 좀 나서고 있거든요. 네. 이런 사회적인 주체들이 골고루 여기 협력을 한다면 저는 우리 사회에 이런 작은 출발점이지만 큰 변화의 물결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티끌 모아 태산 작은 것들이 네. 모여서 좀 큰 환경 보호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맞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